리스펙트 킥복싱입니다. 오늘은 3차원으로 스파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링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상대랑 2차원으로만 싸워주시는 거예요. 고역할 때는 전진을 해주시고 방어할 때는 뒤로만 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들어갈 때도 카운터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뒤로 빠지면은 한없이 뒤로밖에 빠질 수 없는 소극적 운영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사이드를 타주시는 방법, 제가 3차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좀 써주시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풀어가실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잽을 주시는 건데 맨 처음에는 진짜 잽을 주시는 거예요. 몇 번 정도 진짜 데미지가 있는 잽을 주시다가 그 다음부터 시야를 가려주는 가짜 잽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때 발을 오른쪽이 나오는 겁니다. 오른쪽이 스텝을 밟으면서 오른쪽 나오면서 잽 주면서 이런 식으로 빡! 그러면 카운터는 피할 수 있겠죠? 바로 이어서 볼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발을 맞추시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스텝을 빠져주면서 그 다음에 바로 로우까지 이런 식으로 맞춰주실 수 있고 로우가 익숙해지면 페이크를 주시는 거예요. 페이크를 잽 주고 킥 주려는 페이크 그 다음에 로우까지 다시 한번 잽을 주고 그 다음에 페이크 주고 그 다음에 로우로 자 로우킥까지 익숙해졌다면 오른손 크로스 카운터로 넣어주셔도 되는 거예요. 스텝을 주고 크로스 스텝을 주고 바로 크로스까지 자 그 다음에 크로스에 이은 로우까지 주실 수 있어요. 박자를 섞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죠? 예상하지 못하게 크로스 주고 그 다음에 로우까지 다시 한번 빠져주면서 그 다음에 크로스 그다음에 로우까지 주시고 꼭 오른발만 주실 필요 없습니다. 왼발로 주셔도 돼요. 스텝 받다가 빠져주고 이쪽 로우 예상하지 못하게 이쪽 로우 몸을 옆으로 하고 그 다음에 로우까지 미들로 주셔도 되고요. 주고 바로 미들 다시 여기서 주고 바로 미들 여기서도 페이크를 주시는 수도 있어요. 주고 페이크 주고 그다음에 바로 왼손 후까지 이어서 주고 페이크에 왼손 후로 긁어주시고 뭐 로우까지 마지막에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꼭 전진 후진 뿐만이 아니라 네, 사이드 이쪽 사이드도 좋고 오늘은 이쪽만 배웠죠. 그냥 반대편도 빠져주시면서 쓰실 수 있는 3차원으로 빠질 때도 공격할 때도 3차원을 항상 기억해 주시면서 스파링을 하시면 더욱더 향상된 실력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